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디자인 프로세스 강의를 맡게 된 김경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 학기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 학기는 세상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좀 낯섭니다. 제 강의를 외부에서 특강을 하거나 하면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지 그리고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가 좀 막힘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쭉 하는데 제가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강의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원래 이제 PPT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막 하다가 말 주변이 좀 부족해서 그 강의가 막히거나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에서 20여 년간 그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20여 년 중에 한 4, 5년은 제품 디자인과 관련 직접적인로 관련된 일을 했고 그리고 한 5년여 정도는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할 때는 주로 사무용 기기, 전화기, 팩스 뭐 이런 쪽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했다는 거 좀 생소하시죠? 예, 삼성의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 그 논문을 2015년도에 실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만의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살았던 것, 언어의 세계입니다. 글의 세계.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 보고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디자인은 어찌 보면 좀 창피한 단어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라는 단어와 사인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됐고 D라는 단어는 인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라는 뜻, 경험, 그 다음에 뭐 개념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인은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죠. 상징화하는 것들. 그래서 디자인은 내 생각을 상징화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상징화된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상품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그 디자인이 발달한 지역에 가서 보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철학과 역사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 이유는 디자인의 D가 바로 언어의 세계고 철학과 역사가 바로 언어의 세계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바탕에서 사인화 작업들이 일어나죠. 상징화 작업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들은 어떤 의미가 잘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D와 사인이 잘 돼 있는 것이 의미가 많이 잘 제대로 부여돼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의미가 부여돼 있다는 것이 바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것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디자인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있어요. 창의성과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죠?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건 아주 쉽죠. 여러분들 대학에 가보면 학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 디자인학과, 패션 디자인, 건축 디자인, 헤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UI 디자인 이런 것 과들이 있죠. 왜 다 디자인이라고 붙여줄까요? 새로움은 내 생각을 개념화하고 언어로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한 것을
상징화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바로 내가 상징화하고 싶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대부분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발달된 곳에 가면 그렇게 문화적으로 디자인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비디자이너들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연히 알죠. 그리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얘기를 예쁘니까 이런 것들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인문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디자인은 예쁜 것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예쁜 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개념을 담고 하는 것들이 과정이죠. 그래서 인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만들어보고 싶어 퇴직을 했고 여러분 앞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과목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프로세스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어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보다는 그 프로세스가 왜 있어야 하는가, 디자이너에게 프로세스란 무엇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디자이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그 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에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대지근아래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지근아래는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인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문, 한자로 쓰면 인문이죠. 인문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인자에 그럴 문자를 쓰죠.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은 내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것, 내가 만든 것, 그죠? 그것을 인문이라 해요. 그래서 그 인문은 그 처음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이, D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근아래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표현, 인문, 사람이 만든 것.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문자가 그럴 문자니까 다 글로 쓴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죠. 사람이 그려낸 그 모든 것들이에요. 만약에 나무가 만들어냈으면 목문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강아지가 만들어냈으면 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은 내 생각을 사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사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생각 자체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인을 만들 수 없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인화 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술 작가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엔지니어와 마케터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디자인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공감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죠. 자기는 예술을 드러내놓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에 공감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 세계에 끊임없이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디자이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그 공감된 것을 드러내죠.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가 여기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시켜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그 미국의 저명한 로즈 마틴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디자인 싱킹이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하나가 더 있죠. 그렇게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죠.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복잡한 말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 공감한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공감한 것. 그럼 누가 공감한 것이냐? 경영자, 엔지니어, 마케터, 디자이너, 점점점점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공감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감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나 하면 바로 공감이에요. 자,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하나의 디자인 프로세스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공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을 확산하고 발산하고 다시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 생각을 확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을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을 공감시키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같이 얘기해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생각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공감하게끔 만드는가? 그 과정에서 바로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로 컨셉이죠. 그래서 생각의 개념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생각의 개념화 과정이에요. 디자인의 D는 생각의 개념화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Psi는 무엇인가? 이 개념화된 것을 개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표현화 과정. 바로 Psi는 개념의 표현화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누가 가르쳐주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야 돼요. 디자이너들은 밝혀져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 누가 써서 좋았던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맞게 바꿔야 돼요. 남이 만든 프로세스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게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D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지그나레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데지그나레는 가리키다라는 뜻이고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나여야 하므로 내가 가리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딥다운에서 들어가 보면 내 생각에 개념화된다는 것은 뭐죠? 컨셉을 만든다는 것은
1개 또는 2개 정도의 생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한자의 개념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개념이에요. 컨셉도 이와 유사하죠. 컨셉이라는 단어는 움켜쥔다라는 뜻이에요. 움켜쥐는 거죠. 여러 개 중에 얘기가 있으면 움켜쥐는 것. 바구니에 공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골프공 같은 크기 몇 개가 있어요. 움켜쥐면 몇 개밖에 못 움켜쥐겠죠. 이게 컨셉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생각들 중에 정리된 몇 개를 골라내는 것이 컨셉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말이 되냐? 그럼 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대증은 아래가 이렇게 내가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사람들과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의 개념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로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공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의한다고 그러죠. 이 정의는 어떻게 합니다? 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 과정은 언어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짧게 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정도 디자인을 하는 동안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엔지니어나 마케터나 경영자들 앞에서 디자이너는 철학이 중요하고 야 나는 이런 철학을 담은 디자인을 했고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만 떠들었어요. 그리고 글로 쓰는 훈련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 컨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쁘게는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사이너였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15년 정도 디자인 일을 하고 디자인 경영 철학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삼성의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외부의 사람까지 한 200여 명을 그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과 연관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큰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거나 마케터가 기획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자기 생각을 개념화시키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언어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개념화된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정의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글을 쓰는 건 잘 못했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건 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지 글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이지 생각의 개념화는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이들은 자기가 개념을 만든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더 뭐였냐면 이들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트렌드에 민감하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듯한 활동을 보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트렌드니까. 자기 생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지 남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이 만든 상품들은 디자인을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트렌드를 이끌어가요. 따라가지 않고. 자,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깨달았죠, 저도. 야, 내 디자인이 지금 다 이랬었구나.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제가 삼성을 그만두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것을 안 다음에 저는 이것을 제 평생의 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입문 디자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퇴직하면서 제가 입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만들고 여기저기 기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문 디자인과 경영은 어떤 관계이고, 입문 디자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래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입문 디자인이 도대체 뭐야? 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신 분은 여러분들은 벌써 직감하셨을 거예요. D라는 것이 결국에 입문인데 왜 입문이라는 단어를 또 써놨을까? 동의어죠. 어쩌면 저 단어는 이런 거죠. 입문, 입문, 사인, 디디, 사인이라는 동의어가 중복되어 있는 단어, 말도 안 되는 단어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문화가 발달된 지역에 관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좀 웃기는 단어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성전자의 디자이너였다, 저였다고 하면 디자인의 그래도 최전선에서 글로벌한 그 디자이너들 분들과도 교류를 해봤을 것이고, 디자인을 실제 오랫동안 했고, 이런 사람조차도 이 D라는 것을 입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진짜 디자인에 녹여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지언데 비디자이너들은 얼마나 더 D가 입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사실을 모를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디자인이라 읽고 자꾸 사인이라 말한다는 거죠. 디자인이라 쓰고 사인이라 읽고 사인이라 말한다. 그래서 D가 무궁화되어 버렸다. 이 무궁화된 것을 더 이상 무궁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D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입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문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제가 죽을 때 하나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입문이라는 단어일 때도 디자인이 입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죽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업이에요. 자, D의 중요성. 우리는 자꾸 사인의 중요성을 많이 알죠. 예쁜 것. 근데 그 예쁜 것의 의미는 뭐? 예. 근데 디자이너들은 그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년, 2, 3년 강의를 하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건데요? 다 읽어봤어요. 주로 어디서 학부과정 대학생들 강의를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쭉 얘기해 주죠. 그러고 나면 강의 막 마칠 때쯤에 좀 숙연해지는 그런 때도 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머리로만 알았었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근데 D는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알아야 내 생각을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된 것을 사인화하는 표현의 전문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의 개념화죠. 생각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했고, 이제 개념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컨셉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구성 시간이었어요. 구성 연습 시간. 그래서 포스터 물감으로 그 당시는 했는데, 그렸는데, 스케치를 하고 포스터 물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죠.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쯤 됐는데, 회관의 앞단 쪽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컨셉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컨셉. 어떻게 잡지? 이런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을 잡아오려 하는 것이 그럼 주제는 뭐예요? 이런 질문은 했지만 컨셉이라는 그 자체에는 질문을 해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 학생들은 다 뭘 해갖고 왔냐면 스케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나가서 발표를 했죠. 자기 컨셉을. 우리는 컨셉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 경영 철학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컨셉은 글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부터 그냥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글쓰기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 글 쓰는 것이 컨셉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건 작가들이나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이고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글 안 써도 돼. 글 못 써. 시작이 여기였던 거예요. 시작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학부 때부터 시작하면 30년이 훌쩍 넘었죠. 근데 디자인의 D가 글 쓰는 거라는 걸 왜 몰랐지? 라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발달된 지역에 가면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D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배웁니다. 뭘 통해서? 철학 과목과 역사 과목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D에 대한 프로세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배우고 대학에 와서는 사인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디자인 그러면 어때요? 건축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사인화 방법을 배워요. 제품 디자인하면은 제품 디자인하는 사인화 방, 패션 디자인하면은 봉제부터 시작해서 사인화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것의 컨셉을 잡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나로 줄여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생각을 하나로 줄여가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어요? 역사 과목과 철학 과목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철학 과목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냐? 사유하는 것. 하나로 생각을 줄여가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거듭해서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철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데카르트의 철학은 뭐고 하이데거의 철학은 뭐고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가리켰고 그들이 어떻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했는가 그리고 데카르트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이데거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고 나서 시험이 데카르트의 철학이 아닌 것은 이런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거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각을 거듭한 것을 말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하니까 그게 토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은 토론하는 방법, 수단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하나로 줄여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철학에서 한 겁니다. 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 하죠. 그래서 공감이 될진 안 될진 자기의 생각이 개념화시키는 것들을 철학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감하는 방법은 바로 역사 과목을 통해서 학습하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좀 얘기를 사전에 드리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이 철학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럼 지금부터 철학을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디자인이 발달된 나라들이 보면 D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고 이후에 사인을 가르쳐서 디사인에 대한 인재를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인을 가르쳐 놓다 보니까 사인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탁월합니다. 그럼 이들이
역으로 D를 배우게 된다면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삼성을 퇴직할 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D에 대해서 학습을 해 들어가시면 돼요. 이 D를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 과목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개념화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 공감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갔을까? 바로 역사 과목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공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남에게 공감시키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남의 생각을 내가 공감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감시키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상품을 만들면 같이 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연결된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맥락을 만들면 그 맥락이 공감이라는 것을, 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을 저희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감은 공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맥락화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맥락화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화하는 방법은 역사 과목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는 어떤 결과들이, 어떤 맥락, 어떤 사건들이 연결돼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만들어냈을 때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 있죠. 순서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결과가 10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1, 3, 4, 2 이런 식으로 맥락을 연결하면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내고 하죠. 그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는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웠을 때와, 주워서 내가 가졌을 때와 이것을 주워서 그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재미로 풀어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맥락이죠. 예. 네. 하나의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학습하는데 역사를 통한 학습을 아는 분들은 그 맥락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뭐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역사도 좋고, 그런 걸 통해서 맥락화하는 좀 훈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유럽 쪽 그 초등학교 그 역사 중학교인가요? 예. 그 역사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주관식으로 써내는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맥락화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한국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2차 세계대전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 승전국은 어디고 몇 명이 죽었고 이때 사용된 무기들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을까요? 어떤 팩트들을 연결하는, 지식을 연결하는 것을 쓰죠. 이것이 자기 생각의 맥락일까요? 그죠? 이것이 좋고 나쁨 이런 걸 떠나서 그 디자인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답을 써야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을 채워라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팩트에 대해서 한 두어 줄만 씁니다.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지식사항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삼촌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아버지는 몸이 성한 상태로 돌아오셨지만 작은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 내가 성장하며 우리 아버지는 돈을 좀 적절하게 좀 버셔서 내가 필요한 교육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삼촌의 아이들은 그 조카 갇힌 그 형, 그 남매들이나 이런 형제들은 작은아버지의 신체가 불편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등등의 이유로 지금 어렵게 산다.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지금 생활이 여유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나는 우리 삼촌의 그 형제들을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커서.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지식과 2차 세계대전의 이 자기와 그 관계 맺고 있는 맥락, 그리고 그 맥락에 있어, 맥락상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내려갔죠.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맥락화 과정이 담겨진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을 때 자기가 공감하고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죠. 그래서 역사 과목을 통해서는 이렇게 맥락화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철학을 통해서는 거듭하는 생각, 그래서 깊이 있게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역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맥락화하는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D를 형성시키는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끝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인에 D를 접목하는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싱킹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래요. 디자인 싱킹이 유명한 게 스탠퍼드 대학이 유명하대요. 거기에 보니까 그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회사 임원 교육 과정에 이걸 써먹으려고 좀 해요. 그래서 과제는 어떻고 막 블라블라 말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며칠 과정으로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따라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 자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서로 공감하고 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면 바로 아이데이트부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데이트를 데이트를 하다가 프로토타입으로 가지 않고 좀 부족하면 다시 정의 내리기로 가도 되고요. 그렇게 위치를 정해놓고서 플렉서블하게 과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싱킹이 되지 않아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정해 그를 따랐다고는 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터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만 잘해요. 그리고 공감하고 정의하면서 포스트잇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쓴 것들은 아이데이트 단계로 넘어오면서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이데이트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의 내린 것에 수정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해보니까 안 맞은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디자인 싱크 프로세스에서 포지션을 정해놓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정의 내리기로. 정의 내리기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다 버렸어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여기서 글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포스트잇 몇 개만 붙여놨을 뿐이지 생각을 개념한 글을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 다시 수정할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D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시킹 프로세스를 하건 사인화 작업을 하건 여러분들에게 그 이 사인화 역량이 풍부한 여러분들이 바로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이 D의 역량을 좀 뭐라 그럴까 리마인드 하시고 좀 키워나가시는 시간으로 같이 좀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더 짚어 들어가야 될지 좀 하는 부분이 좀 난감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금 한 4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수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그래서 D와 사인 이런 단어다 라는 거 하시고, D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철학, 생각, 개념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언어의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자인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 언어를 얼만큼 구사하고 내 디자인의 언어를 얼만큼 녹여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어를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현의 과정으로 가지 않았는가,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나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뒤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진짜 디자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사인 역량이 풍부하다고 하면 이 D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갖추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수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강의를 해드려갈 거고,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어찌 보면 좀 생소하신 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소한 단어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소한 단어들을 조금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금 더 남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드릴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좀 철학적인 얘기들인데,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철학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일상의 세계로 좀 끄집어내오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궁금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것에 이 D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학원생들이시고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제가 지금 이제 3년째 이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제적으로 말을 시킬 수도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얼추 된 건가요? 제가 기업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더라도 좀 짧게 느껴지고 그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막 그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 무엇인가? 경영은 바로 이 표현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상징이죠. 이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품의 문화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문화화시키는 과정이 경영이에요. 그 문화화는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짧게 좀 설명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트렌드하고 좀 다르죠. 트렌드에 민감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은 만들어진 상품은 문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상품들이 문화화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생각이 개념화된 것을 상품화시켜야지 그것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품이 되고 이러한 상품들은 내년에 못 팔지 내년에 못 팔지 하면서 매년 디자인을 바꿔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문화 과정은 지속 성장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중요한 거죠. 이 상품에는 벌써 문화화 시킬 수 있는 잠재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디자인되어 있지 않은 그냥 사인화된 상품, D가 빠진 사인화된 상품은 아무리 문화화 시킬래도 문화화 시킬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 상품에 벌써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 스토리. 내러티브 스토리가 뭐죠?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저건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만들죠. 이 내러티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한시적인 스토리를 만들죠. 그래서 1년,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1년, 2년 후에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문화화되지 않고 사라지죠. 단종돼 버리고. 상품의 문화는 좀 시간이, 문화라는 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럼 그 상품이 조금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남지를 못하죠. 근데 그 상품이 못 살아남는 건 태생부터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여기서 요만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번 시간에는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뭐 궁금하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무한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어떤 내용으로 수업해 주셨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올 한 학기 수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조금도 구상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좀 더 다듬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수업 계획서에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들이 좀 생소하죠. 디자인 과목인데 미스터리, 골목길의 풍경, 디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생소하지 않나요? 현상학 이런 것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저기 기고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이나 어디서 치시고 김경목이라는 이름을 치신 다음에 조합원어로도 삼성 또는 인문학, 인문학 공장, 뭐 디크리에이션, 인문 디자인 이런 단어들을 뒤에 넣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여기저기 기고한 글들이 조금씩 이제 인터넷에 나오실 거예요.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글들을 이제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디자인을 이라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읽고 제 수업을 좀 들으신다면 아 저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교재는 그렇게 제가 기고했던 것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것을 가끔 한 번씩이라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은 별도의 제가 이제 별도로 커리큘럼에 맞춰 준비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수업이 재개돼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